얼마나 심각하게 줄어들었는지 저희들이 그거를 알 수 있나요? 예전에 도쿄대에서 한 가지 측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네. 근육의 양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핑거링 테스트라는 거를 발표한 게 있어요. 이렇게요? 핑거링 손가락을 엄지하고 검지를 이렇게 링을 만들어요. 네. 근데 이 링 자체가 내 종아리 중에서 가장 두꺼운 데를 잡아요. 안 잡혀요. 딱 맞지? 안 잡혀요? 네, 안 잡혀요. 오, 그러면 근력이 되게 좋은 거예요. 어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안 잡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꽉 하면 잡힐 수 있는데 꽉 하면 잡히는 건 잡힌 거죠. 그러니까 살이 막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꽉 잡힐 수 있잖아요. 보통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어느 정도 딱 잡히는 정도다. 이거는 적정량의 근육이 있다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 정도예요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좋은 거예요, 좋아요, 좋은 거예요. 좋은 거예요. 네, 맞아요. 좋은 거예요. 좋은 거예요.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잡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. 손가락이 남는 사람이 있어. 이 사람들은 되게 심각하죠. 어. 근감 적정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네. 굉장히 한번 다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.